독일이 일본 정부 지원 방송입니다. 납치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치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필요성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치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국제선에 납치당한 뒤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군의 유자카시, 여코다 미부니시, 마스모토 효소, 타나카 미우시, 사구치 야이고시, 이치카와 시우치시, 마스모토 루미코시, 토가 미우시시, 이시오카 토구루시, 마츠키 카오루시, 하라 타다 시우시, 아리모토 시우시,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곳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사람이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더욱 전적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iahhi.go.jp info@nat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2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8-1-3-3-5-8-1-6-0-1-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부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ah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의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7295kHz 그리고 밤 12시, 12시 30분,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7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즈의 고향의 바람도 내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0kHz로 밤 1시부터는 주파수 604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 등으로 방송됩니다.